전압강화 VD는 아예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. 네, 이 배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전압강화 또는 변동률 다 똑같습니다. 송전하고. 예를 들어서 삼상선로인 경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상인 경우입니다. 경우는 요게 R과 X가 이 선을 일괄했다. 일괄한 경우는 이 공식입니다. 그럼 만약에 한 선당 저항과 리액턴스다. 공식은 전압강화 VD는 저항이 두 개, 리액턴스 두 개 공통인수로 빼면 2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. 문제 지문에서 아무 말 없으면 다 2선을 일괄했는 걸로 보면 됩니다. 만약에 1선당 저항이라고 1선당 리액턴스라고 나왔을 때 단상 2선식은 앞에 2를 해줘야 된다. 왜? 저항이 두 가닥입니다. 왕복이니까. 삼상 3선식인 경우에는 VD는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인데 여러분들이 배전이나 송전에서도 이 X가 유도성 리액턴스고 그 유도성 리액턴스에다가 직렬 콘덴사를 삽입하면 그만큼 줄어든다. 직렬 콘덴사는 역률이 나쁠수록 설치 효과가 좋다. 기억나실 겁니다. 직렬 콘덴사. 역률이 나쁠수록 설치 효과가 좋습니다.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걸 용량의 식으로 바뀌면 I는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의 식으로 주어지고 V분의 P 약분하고 R 플러스 X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. 자, 전압강화 VD는 전압에 반비례합니다. 전압강화가 최대로 발생될 때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일 때입니다. 말 그대로 수전단 전압에다가 I에 의한 전압강화, X에 의한 전압강화 합한 게 송전단. 이때 이 세타가 탄젠트 II 약분하면 R분의 X가 됩니다. 최대가 발생될 때 탄젠트 세타의 위상각은 R분의 X가 된다는 것. 전압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하고 전압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. 또 강하율은 전압 강하율입니다. VR분의 VR, VS-VR 곱하기 100이고 변동률은 여러분들이 전기기기에서 전압변동률 배우는 것과 똑같이 VR분의 VR-VR 곱하기 100. 여기서 VR-는 무브와시 수전단 전압을 넣으면 이게 앞에서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. 배전이니까 따로 나와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. 자, 넘어가시면 되고
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공급 전력,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손실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또 손실 전력은 단면적의 제곱에도 반비례합니다. 그 부분은 이제 쭉 다 나와 있습니다. 정리해놨는데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. 넘어가시고.